8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9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770명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관악구에 소재한 은천재활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입소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해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 19명, 그리고 직장 접촉자 등 현재까지 총 53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임 참석자 중 3명,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 교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된 후 접촉자 조사 중에 같은 교인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명을 발견하였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1일 2명, 8월 12일 1명이 발생한 후 교인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인시에 소재한 죽전고등학교 그리고 대지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격리 중인 학생 및 가족 중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서 총 3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지자체 동향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8월 11일, 12일 양일간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일부 집회 예정 단체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바 8월 1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금지 조치 위반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취소 등 서울특별시가 조치한 행정명령을 즉시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내 백신과 관련해서는 DNA 백신 한 종의 임상시험 1 그리고 2단계 A상이 6월 11일에 승인되었고 합성항원 백신 한 종 그리고 DNA 백신 추가로 한 종도 현재는 동물 실험을 통한 독성 효능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말씀드린 세 종의 백신 후보 모두 임상시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주요 신고 사례 중에 특별히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1박 2일 동안 강의, 노래, 야식이 이루어졌고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등이 신고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소위 조용한 전파 비율 자체가 13.4%로 증가하는 등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누구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모임은 취소하거나 삼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인근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특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폭증 그리고 부천의 물류센터 확산,
또 6월에 리치웨이 등 방문 판매, 또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도 위험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유행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 확산이 아니라 최근의 양상은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 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의 밀접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휴가 기간과 맞물리고 또 이번 주말 3일 동안 여행과 소모임,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다시 증폭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또다시 일상의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에 우려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지인, 가족 간의 모임과 식사, 대규모 집회와 숙박이 이루어지는 수련회, 종교 소모임을 자제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확산 차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